네, 울주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무소속의 강길부 국회의원이 이달 끝으로 16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소장해온 책 3,000권을 선바위 도서관에 기증을 했고 명예도서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강길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셨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이제 퇴직하시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선 16년 동안 참긴 세월 동안 울산 울주군님들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뭐, 좀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뭐, 별탈 없이 잘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울주군 발전에 상당히 매진해 오셨는데요. 아쉬웠던 점이나 못다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산재병원을 예타가 통과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짓는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이 여기 시골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뭐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공공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적자만 누적돼 있고 의사는 없고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런 전체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니스트를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유니스트 정도의 성과가 있는 대학이면은 아마 많이 좋은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책을 3,000권 기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 도서관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책을 기증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손녀가장으로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거 너무 피곤하고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당시에는 책도 잘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또 계속 앉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각 대장이었습니다. 농사 한 바퀴 돌아가 나면 만날 지각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부터 아 나는 이 농사 짓고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잘 없어서 공부 못한 것이 굉장히 저는 후회스럽고, 뭐,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님 임기를 맞았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이제 마음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네, 의원님,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저 뭐, 저는 도서관에 책 읽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또, 참, 저는 좋아요. 책 읽는 것이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주로 뭐, 책 읽고, 또 앞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책이 잘 없을 때는, 책을 다 빌려서도 보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막 무제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책을 저는 많이 읽을까. 특히 이제 소설책도 좀 읽고 또 고전 같은 것도 좀 읽고.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과 울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고맙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거는 널리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뭐 특히 내인데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뭐 그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고 뭐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 털고
잊어주시고, 뭐 저는 유난히 고향에 대한 예측이 강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